안녕하세요. 초코동동입니다. 오늘은 판다스 세 번째 시간으로 셀렉팅 앤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애매한 부분들 오늘 시간 통해서 잘 정리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lecting and Indexing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괄호 안에 인덱싱을 넣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lock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라벨 기준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lock 함수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iLock라 그래서 이거는 포지션 기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알고 가셔야 될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그 대괄호 인덱싱을 할때 대괄호 인덱싱 안에 컬럼 네임을 넣게 됩니다. 컬럼 네임을 넣으면은 결과는 시리즈로 반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컬럼 네임 하나를 넣었을 때는 그 해당 컬럼 네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자르면 2차원이 1차원으로 바뀌면서 시리즈가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사실을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포지션이란 말이 나오고 인덱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인덱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은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서 그러면 행에 해당하는 A, B, C, D, E, F, G, H는 행의 인덱스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인덱스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열을 중심으로 하는 컬럼의 인덱스. 컬럼 인덱스는 우리가 컬럼 네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C1, C2, C3, C4가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 프레임을 뭐 헤드를 하든 테일을 하든 아니면 그냥 조회하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숫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이제 포지션이라고 저희가 할수 있는데 이 포지션 정보는 numpy array와 같이 행은 0부터 열도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 0번째 행이 되는 거고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가고 첫 번째 열이 0번째 열이 돼서 0, 1, 2, 3, 4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게 포지션으로 셀렉팅을 해올 때는 이 포지션 번호를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0부터 시작하는 포지션 번호를 사용하고요. 인덱스 라벨로 가져온다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레이블 값을 직접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대괄호 인덱싱인데요. 대괄호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조금 틀린데 시리즈는 특이하게 포지션 값도 넣을 수 있고 여기 예에 제가 적어놨는데 포지션 값도 넣을 수 있고 인덱스 레이블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지션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 여기 밑에 DF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섯 번째 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컬럼 인덱스 포지션 사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DFC1 이렇게 이제 문자열 인덱싱 이거는 이제 컬럼 라벨을 사용해가지고 컬럼을 이제 딱 자르는 거라 가지고 어떤 열을 딱 잘라서 시리즈로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5행만 가지고 와 이건 안 되지만 또 슬라이싱은 또 됩니다. 5에서 10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섯 포지션 값이 5인 거에서부터 9까지 쭉 뭉터기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슬라이싱 레인지라고 그러는데 그 결과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됩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셔도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얘는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일단은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인덱스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행 레이블은 A에서부터 H까지 있고요. 열 레이블은 C1에서 C4까지 있는데 우리가 컬럼 레이블은 이제 컬럼 네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컬럼즈 안에 있는 이 C1에서 C4가 이제 네, 컬럼 레이블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 레이블은 A에서부터 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0, 1, 2, 3. 그밑 행으로도 0, 1, 2, 3, 4, 5, 6, 7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시리즈에서 대괄호 어떻게 인덱싱 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리즈를 이제 하나 가지고 올 건데 가지고 오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 이 C1 열을 자를 거예요. 그러면 DF에 이렇게 조금 키워볼까요? DF에 이렇게 네, C1으로 예, C1 레이블을 이제 주게 되면은 네,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시리즈의 결과라는 걸알수 있죠. 시리즈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 시리즈를 이 SER에다가 이제 할당을 하고요. 그럼 이제 시리즈 내부에서 이제 대괄호를 어떻게 이제 인덱싱 하냐 이건데 시리즈에 이렇게 3이라고 하면은 포지션 넘버가 3이잖아요. 그러면 0, 1, 2, 3. 이 D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겠죠. 네. 1.4993 이렇게 D에 해당하는 이걸 D열이라고 해, 뭐라고 해야 되지? D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라벨을 직접 명시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네, 레이블을 이제 직접 이렇게 넣은 거죠. 마찬가지 결과. 얘는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한값 하나가 되니까 이제 스칼라라고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슬라이싱도 됩니다. 슬라이싱도 되는데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라고 하면은 첫 번째 행이 0이에요. 네, 0, 1, 2, 3, 4. 근데 이 포지션 번호 슬라이싱 할 때는 마지막 뒷번호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네 줄이 네, 네 개의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즈 값 네 줄이 이제 조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그냥 인덱스를 줘가지고 값을 이제 되찾아 반환해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형태를 다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데 이 position fancy indexing을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반드시 리스트 형태로 줘야 되고요. 1번 인덱스랑 3번 인덱스를 가져와 이렇게 됩니다. 1번이랑 3번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0이고 이게 1이니까 B하고 1, 2, 3, B하고 D를 가져오게 되겠죠. B하고 D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만 되냐? 아니죠. 그 시리즈는 그 포지션도 되고 레이블도 먹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레이블에 A, B, D를 그냥 가져와 이렇게 펜스 인덱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거를 정말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실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개 행만
세 번째 행이니까 D행이 되겠죠. D행만 가져와라고 하고 싶지만 안 됩니다. 에러가 나고요. 대신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죠. DF 대신 C2 열을 가져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건데, 데이터 프레임은 대괄호 인덱싱 할때 컬럼 네임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컬럼 네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 네임을 가져와서 이렇게 열 방향으로 시리즈를 가져오는, 네, 인덱싱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이쪽으로 먼저 가지고 싶은 욕구가 들지만, 네, 일단 이게 컬럼 네임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C2를 가지고 오게 되면 C2가, 네, 이렇게 여기가, 네, 뽑혀가지고 시리즈가 되는 거죠. 시리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아까 이좀 웃긴데, 이세 번째 행을 가져와라고 했을 때는 에러가 났는데, 슬라이싱은 또 먹거든요. 그래서 0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죠. 이 4는 포함이 안 되니까 0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가져와라고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0, 1, 2, 3. 그래서 얘는 이제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면서 셀렉팅을 해줍니다. 당연히 펜스 인덱싱도 먹는데, 포지션 번호로 이렇게 펜스 인덱싱이 또 돼요. 그래서 1, 3, 4를 가져와야 되니까 뭐죠? BDE가 되겠죠. BDE가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 적어놓고 틀렸는데, 이거랑 이제 같은 이유에서 안 돼요. 그 여기랑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하나를 집어가지고 가져오는 게안 되는 거기 때문에 슬라이싱은 먹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네, 저도 헷갈렸는데, 얘는, 네, 안 된다. 대신, 그러면, 펜스 인덱싱 어디서 되냐? 컬럼 네임, 그러니까 컬럼 레이블 기준으로는 되겠죠. 그래서, C1이랑 C3를 가져와라고 했을 때는, 네, 두 개의 열만 발라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오니까, 뭉터기로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조회가 된다. 네. 주의할 것들이 조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첫 번째 그 인덱싱 방법은 대괄호 인덱싱인데, 대괄호 인덱싱 할때 시리즈는 포지션 라벨이 다 되고, 슬라이싱 레인지도 되고, 네, 라벨 리스트도 됩니다. 여기서 결과 값을 해석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뭉터기가 조회가 되면 그 형태가 보존이 되는 거고요. 차원이 줄어들면 이제 한 차원 줄어들어서 시리즈는 스칼라가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포지션으로는, 네, 포지션 하나만 넣어서는 이제 조회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컬럼 네임을 넣으면은 열 방향으로 시리즈를 가져오게 되고, 슬라이싱 레인지는 또 되고, 네, 컬럼 네임 리스트는 펜스 인덱싱이 된다. 대신 이 포지션은 펜스 인덱싱이 안 된다. 네, 그런 걸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로크랑 아이 로크인데, 이거를 LOC, 저는 그냥 로크랑 아이 로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로크는 레이블 기준이고 아이 로크는 포지션 기준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림인데, 그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했을 때 나오는 이 행의 레이블과 열의 레이블은, 네, 로크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점 로크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포지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 로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는 반드시 레이블을 사용해야 되고, 아이 로크는
포지션을 사용해야 되니까 숫자만, 그러니까 정수값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컴포즈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행은 포지션 기준으로 가져오고 싶고, 열은 레이블 기준으로 가져오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행은 레이블 기준으로 가져오고 싶고, 열은 포지션 기준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네, 그거는 오늘 설명드리진 않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로크는 레이블 기준이고, iLoc는 포지션 기준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크 인덱싱은 이렇게 점 로크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 대괄호를 이제 써가지고 그 안에 인덱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다 레이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수 레이블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문자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데이트 타임에 문자열을 넣거나 아니면 그 인덱스 값 자체를 넣어가지고 이제 인덱싱을 해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조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싱 레인지 할 때, 이제 지금 요거 뭐냐면, date라는 이제 데이트 타임 인덱스를 하나 생성을 했어요.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에 먹이기 위해서 먼저 인덱스를 생성을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2000년 1월 1일부터 8개, 8일간의 네, 데이트 값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가 이제 데이트 타임 인덱스로 잡혀 있고요. 걔를 인덱스에다 이제 집어넣고 컬럼에다가는 ABCD를 넣어서 8 by 4의 그 매트릭스 값을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제 네, 조회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행이 이제 데이트 타임 인덱스죠. 그래서 A열을 가지고 오면 이제 시리즈가 하나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 시리즈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A를 뜯어왔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시리즈에서 이제 포지션 기준으로 이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은 5열까지니까 0, 1, 2, 3, 4, 5. 5는 포함이 안 되니까 4열까지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가 이제 조회가 되겠죠. 얘는 당연히 이제 시리즈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슬라이스인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슬라이스 객체인데 콜론 콜론 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0부터 시작한 한번 봐야 되겠네요. 0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0부터 시작해서 인터벌 2씩 넘어가니까 0, 2, 0, 2, 4, 6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0번째, 2번째, 4번째, 6번째 열이 이제 조회가 된 거고요. 얘는 이제 거꾸로 인터벌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월 8일부터 거꾸로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네, 1월 8일부터 1월 1일까지 조회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뭐냐면은 S를 카피 해놓고 네 번째 열까지 네, 0번째부터 네 번째 열까지 0으로 다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네 번째 열까지 다 0으로 세팅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포지션 하나만 넣으면 에러가 나는데 슬라이싱은 에러가 안 나니까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0, 1, 2까지 이제 조회가 되는 거고, 얘는 제가 치기 전에 문제 해버렸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1월 8일부터 1월 1일까지 다 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로크 함수를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로크 함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리즈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고요. 1, 2, 6줄짜리 이제 6줄짜리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로크 함수는 이 안에 인덱스 레이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넣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 A부터 F 사이의 어떤 레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B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B열을 줘야 하니까 이 마이너스 0.395라는 값이, 스칼라 값이 조회가 되고요. 슬라이싱도 그냥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레이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부터 해주세요라고 하면 C, D, E, F 이렇게 나오겠죠. 나올 거고, 그리고 로크 C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C열부터 다 0으로 이제 세팅하는 거죠. C열 이후는 다 0으로 세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펜시 인덱싱도 됩니다. 그래서 ACD 열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ACD를 가지고. 하나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슬라이스 인덱싱에서 제가 하나 빼먹고 설명을 안할 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조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D, E, F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슬라이싱을 C에서부터 F까지라고 하면은 F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됩니다. 예. 이 포지션 슬라이싱에서는 마지막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 레이블로 하는 슬라이싱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데이터 프레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1월 1일에서 1월 5일까지의 ABCD 열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게 이제 되느냐라고 했을 때, 로크 2열에서 3열까지 이제 가지고 와, 슬라이싱 해가지고 와. 얘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여기가 지금 열이, 네, 이 제일 처음에 이제 로우 인덱싱인데, 로우 인덱싱 할때이 포지션 값을 이제 썼기 때문에 레이블을 써야 됩니다. 레이블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에러가 나고요. 레이블을 날짜 인덱스이기 때문에요. 날짜 인덱스라서 날짜 값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2013년 1월 2일. 그러면은 시리즈를 가지고 오겠죠. 얘는 이제 이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행방향으로 읽어가지고 한 줄이 뽑히기 때문에 시리즈가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럼 인덱스 레이블로 가져오려면은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콜론을 적어가지고 모든 열을 다 가지고 와, 모든 행을 다 가지고 와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A열만 뜯어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A열만 이제 뜯어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A열만 이렇게 뜯어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월 2일하고 A열을 동시에 가지고 오면은 이거죠. 1월 2일하고 A열 같이 가지고 오면 여기 요 값만 가지고 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0.17. 그래서 얘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로우하고 컬럼을 동시에 이제 조건을 주면은 스칼라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로우 슬라이싱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레이블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월 2일에서 1월 4일까지. 레이블 기준에서는 끝에도 포함하기 때문에 1월 2일, 3일, 4일이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컬럼 슬라이싱인데, 이 로우는 콜론을 줘가지고 모든 로우가 나오게 한 뒤에
컴마를 찍고 A 컬럼에서 D 컬럼까지 이제 다 가져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블로는 펜시 인덱싱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펜시 인덱싱도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열을 뜯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로우 인덱스 리스트, 그러니까 이것도 로우 인덱스 레벨로 네, 펜시 인덱싱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월 2일, 3일, 4일만 이제 뜯어가지고 왔죠. 한 가지 좀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B, D열만 뜯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A, B, 행만 A, B, D. 제가 아마 중간에 설명하다가 행렬을 바뀐 적이 한번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뭔가요? 그 D행을 가져오고 A에서 C까지 네 C도 포함이죠. 그래서 아 D 콜론이니까 D에서부터 D부터 DEF 다 포함하고 그리고 컬럼은 AB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 행만 가지고라고 했을 때는 시리즈 값이 되겠죠. 네. 요렇게니까 네. 요게 이제 시리즈로 차원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요. 얘는 약간 이제 몰라도 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어떤 순서가 인덱스가 뒤죽박죽이 된 어떤 시리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덱스 순서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소팅이 안 돼 있고 0, 3, 2, 5, 4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라벨입니다. 인덱스 라벨인데 만약에 3에서 5까지를 가져와라고 했을 때 얘는 포지션 값이 아니죠. 그래서 3을 먼저 찾고요. 3을 먼저 찾습니다. 레이블 3을 찾고 5가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3, 2, 5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소팅을 한번 해볼게요. 소팅을 먼저 해보면 0, 2, 3, 4, 5가 되는 거고요. 소팅한 후에 네, 이건 이제 다시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저장 그냥 안 하고 소팅을 한 후에 네, 3에서 5까지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얘는 3, 4, 5가 나오죠. 그래서 소팅한 결과에 따라서 이 라벨로 가져올 때는 결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조금 빨리 해서 오늘 아이로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로크 인덱싱은 그 여기 있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값 0부터 시작하는 0의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숫자값으로 인덱싱하는 건데 제가 그 가이드 유저 가이드에서 본 바로는 이게 아마 나중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라벨 인덱싱만 있었을 것 같은데 불편하다 넘파에서 하는 것처럼 숫자로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같은 메서드에 넣을 수는 없고 이제 iLock라는 걸로 따로 떼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iLock는 포지션 기준이니까 당연히 인덱싱 할 때 숫자값만 써야 되겠죠. 네, 숫자값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 여기 뭐 많이 적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레이블로 하는 거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는 숫자기 때문에 뭐 제약 사항이 별로 없어요. 네, 다 그냥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숫자 값으로 다 지지고 복구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하나 만들면 얘는 이 레이블 값을 그냥 무시하시고요. 여기에 0, 1, 2, 3, 4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iLock 3 하면은 네 번째 행. 네.
요게 마이너스 1.548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이로크 3까지 이렇게 하면 슬라이싱이 되는데, 슬라이싱을 하면은 네,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0, 1, 2 이렇게 세 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요 인덱스에 있는 숫자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세팅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0, 1, 2 행을 0으로 세팅해 줘라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행을 세팅을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스 인덱싱도 먹는데요. 0번째, 3번째, 4번째를 조회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0번째, 3번째, 4번째를 조회해서 068 인덱스 라벨이 나오고 값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도 한번 보시죠. 데이터 프레임은 일부러 이렇게 그 인덱스 라벨은 2씩 증가하는 라벨이고요. 컬럼은 그냥 0부터 7까지로 이제 8개를 줬어요. 8개 랜덤 넘버인데, 아이로크 1 하면은 얘는 이제 DF1에 1 했을 때 에러 난 거랑 똑같은 건데, 아이로크는 에러가 안 나겠죠. 아이로크 1 하면은 여기 두 번째 행이 조회가 될 겁니다. 시리즈로 결과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0.17부터 해서 마이너스 2.11 요렇게 이제 시리즈로 한 줄을 이제 떠왔죠. 그리고 아이로크 모든 행 가져오고 두 번째 열, 그러니까 세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1.33으로 시작하는 얘를 떠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가져와.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니까 요 값이 되겠죠. 여기 1,1, 네. 마이너스 2.11이 나오는 거알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칼라 값을 조회를 했죠. 그리고 로우 포지션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숫자는 포함이 안 되니까 012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012행이니까 024 레이블을 가져오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포지션 슬라이싱을 하면은 앞에다가 콜론을 붙여서 모든 열을 가져오라고 하고, 2에서 5까지니까 2, 3, 4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2, 3, 4, 이제 얘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이렇게 로우도 하고 컬럼도 당연히 할수 있겠죠. 그래서 행은 1, 2, 3, 4를 가져오고 열은 2하고 3을 가져오게 됩니다. 2하고 3을 가져왔고, 네, 1, 2, 3, 4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 인덱싱도 되는데, 아이로크에서 1, 3, 5를 가져와. 이렇게 되면 뭐죠? 로우 포지션이 됩니다. 로우 포지션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2, 4, 8을 가져오게 되겠죠. 2, 60인가요? 1, 0, 1, 2, 3, 4, 5. 아, 135였네요. 135니까, 네. 맞습니다. 2, 6,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 포지션도 이제 펜스 인덱싱 할수 있는데, 이렇게 행을 주고 컬럼을 이렇게 4개를 3, 4, 5, 7. 그대로 이제 가져오게 되겠죠. 3, 4, 5, 7 가져오게 되고, 1, 3, 5와 로우에선 1, 3, 5, 컬럼에선 1, 3을 가져와. 이렇게 해도, 네, 둘다 펜시로 해도 된다는 거알수 있죠. 밑에 조금,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그 밑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여기를 보고요. 컬럼은 이렇게 A, B, B, C, C인데, 이 인덱스가 1, 2, 3, 4로 일부러 헷갈리게 줬습니다. 1, 2, 3, 4로 일부러 이렇게 줬고요. 1, 2, 3, 4로 줬는데, 그러니까 정수형 이제 인덱스가 되는 거죠.
정수형 인덱스로 1% 이렇게 줬는데, 그러면 iloc 13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iloc 13이면은 0, 1, 2, 3, 3은 포함이 안 되니까 1하고 2행, 2하고 3이 이제 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로크 13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레이블이잖아요. 1, 2, 3, 4가 레이블이기 때문에 1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3까지 조회하게 되니까 얘는 1, 2, 3, 4가 조회가 되겠죠. 아, 1, 2, 3이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인덱스 자체가 정수형으로 돼 있을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심을 해서, 왜 이렇게 나왔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 컬럼 밸류즈 뭐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좀 지나가는 내용들 하고, 그리고 제가 어드밴스드 인덱싱이라고 했는데, 컴바이닝 포지셔널 앤 라벨 베이스드 인덱싱. 그래서 포지션이랑 라벨이 섞여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인덱싱과 셀렉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대괄호로 가져오는 거, 로크 함수로 가져오는 거, 그리고 iloc로 가져오는 거, 이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방식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